등록을 결정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코딩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알고리즘이 있는데 그 중에 먼저 하나 First Search 알고리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 잘 보십시오. 이제 차량이 움직일 수 있는 것은 Right, Left, Up, Down. 어떤 경우든 이제 코스트는 1이 됩니다. 그렇죠? 대각선으로는 갈 수는 없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자동차가 대각선을 못 가니까. 그리고 이 셸 번호가 이렇게 X축은 012345, Y축도 012345 되어 있습니다. 이 셸 같은 경우는 11이 되겠죠. 그러니까 11. 이 경우 출발 지점이 여기고 그리고 종착지가 여기라고 가정을 하면은 출발 지점에서 선택할 수 있는 이동 장소는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기는 올 수가 없죠. 대각선이니까. 이 경우에 코스트는 1이 되고 이 경우에도 코스트는 1이 됩니다. 이렇게 옮겨갈 수 있는 장소의 비용을 산정해보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expand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옮겨간 지역에서 또한 재차 옮겨갈 수 있는 곳의 가격, 비용을 산정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0, 1, 1 셸로 옮겨왔다. 이 셸로 옮겨왔을 때 선택 가능한 이동은 여기밖에 없죠. 그죠? 오른쪽으로 못 가잖아요. 장벽이니까. 왼쪽은 이미 내가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가정을 했죠.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가정하는 순간 여기는 클로즈드가 됩니다. 클로즈드. 용어들을 지금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자주 쓰이는 말들입니다. 이쪽으로 옮겨왔다고 가정하면 클로즈드가 되고 여기서 이제 옮겨갈 수 있는 곳은 여기죠. 그렇죠? 여기로 오게 되면은 코스트가 2가 되고 이곳은 다시 클로즈드가 되는 거죠. 자, 이쪽으로 옮겨왔다. 아래로 왔다. 라이트가 아니고 다운으로 왔을 경우 선택 가능한 곳은 여기밖에 없죠. 이쪽으로는 경우에도 코스트는 2가 되고 여기로 가더라도 코스트는 2입니다. 만약에 가격이 다르다면은 이쪽으로 갔을 때의 코스트와 여기 라이트 한 다음 다운했을 때의 코스트와 다운한 다음에 라이트 했을 때의 코스트가 다를 수가 있으므로 별도로 적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왼쪽의 것은 요 녀석에서 온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요 녀석에서 온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렇게 코스트가 되고 여기는 또다시 클로즈다. 또 여기서 익스팬드를 하는 경우가 또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두 개의 값 중에서 어떤 것이 높나요? 높은 값 하나를 남겨놓고 낮은 값은 날려버리면 되죠. 둘 다 값이 같으니까 어떤 걸 날리든 상관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모든 가능한 장소들을 다 한번 찾아가면서 이렇게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퍼스트 설치 알고리즘입니다.